이응자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7번 감아줍니다. 오른쪽은 6번을 더 감아줍니다. 가로끈 위에 세로로 끈을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육자고리 가로로 감고 옆에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세로로 고정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감고 나오고요. 이제 여기 다 메워줄 텐데요. 위에서 보이면 이쪽으로 나오셔도 돼요. 여기까지 오고요. 왼쪽은 살짝 뒤집게 했습니다. 여기부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 매듭은 다 되었고요. 이쁘게 정리해줍니다. 너무 양이 많으면 매듭을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은 여유분들은 밖으로 빼줄게요. 먼저 이럴 때는 너무 많이 조이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빠졌네요. 다시 뒤쪽부터 감아서 나올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 이 부분에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주고요. 오른쪽도 너무 크니까 바깥에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 먼저 대충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짧은 줄들을 잘 잡아서 정리해 주고요. 대충 전이가 됐으면 줄을 줄여 여유분을 빼줄게요.
이쪽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구부려서 정리해줍니다.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주시고요. 가운데로 온 끈들은 이제 답비를 이용해서 오른쪽은 왼쪽 몸통에 통과해서 그리고 왼쪽은 오른쪽 몸통에 통과해서 좀 더 예쁘게 정리해서 붙여주면 완성입니다.